오늘도 불철주야 소비 전선의 최전방에서 어떻게 하면 덜 호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를 돈의 값어치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딴지일보의 홀짝 기자고요. 저는 살짝 숟가락 얹고 있는 카페 로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용 PD입니다. 네. 네, 얘기를 하세요. 대망의 첫 방송이 나갔어요. 네. 네. 아, 저는 정말 무풀에 시달릴 줄 알았는데, 네. 소중한 리뷰. 아, 네. 아 셋 다 별 다섯 개를 주셨다. 아, 감사합니다. 다 합쳐서 네, 별, 11개. 아, 별 5개 만점인데 3명 다 별 5개 만점을 주셨어요. 아, 그렇죠. 네. 팟캐스트 리뷰에는 3명 네. 다 별 네. 5개였죠. 저희에게 네.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고요. 네, 네.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별점 네. 감사합니다. 그 딴지 네. 라디오와 팟캐스트 리뷰 개수가 다 합쳐서 12개. 아, 그래? 아, 12개. 아, 맞아, 12개.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딴지 라디오 봐봐. 12개면 네네네. 적지 않다. 아,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하지만 이거에 성에 차지 않았어요. 저희 방송이 고품격 그 항상 소비 방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댓글 포함 리뷰까지 제가 한 10대 개 반응을 봤는데 이 중심 키워드가 네. 저질, 저렴하다. 저품격, 저렴하다. 저렴하지만 재밌다. 물론 재밌는 건 뭐 감사한데 네. 왜 저품격이다. 뭐 저렴하다. 얼마나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그 나의 모든 그럼, 지성과 교양을 쏟아붓고 있는데 불철주야. 어? 네. 네. 여러분 그 저희 방송 의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품격 소비 방송이라는 그렇죠. 점. 저희는 고품격을 네. 네, 원합니다. 저희는 저품격 아니에요. 네, 고품격 소비 방송. 네네. 슈퍼스타 K 첫 방송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저희가 앞으로 갈 길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뒤에 아마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그렇게 지난 방송에서 세 번이나 언급했던 마켓.딴지골뱅이 gmail.com으로 비대 요청과 사연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그냥 재미만 있던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 이런 거 같아. 그 아 진짜로? 얘네들이 되게 재미는 있는데 내가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 나 같이 저렴해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비대는 뭐, 탐날만한데 왜 안 들어왔을까? 아 그리고 이것도 언급해야겠네요. 첫 방송에 대한 다양한 청취자 의견을 받았던 게. 이런 인터넷 모르는 사람의 댓글도 있지만 제 주변 지인들이 있잖아요. 네. 또 만나거나 연락하는 그 딴지마켓 입점 업체 뭐 아, 그렇죠. 다수의 네. 대표님과 과장님들 네. 혹은 팀장님들의 그 그리고 제 친구들까지 네. 모든 의견의 중심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정작 게스트가 나온 부분이 제일 웃겼다. 네. 아 그렇죠. 네, 그 검증 코너에서의 따라갈 수 없지. 네, 조지킹 국장님의 그 나라 잃은 목소리가 나라를 잃은 듯한 목소리. 와, 그게 전해졌다는 게 네. 와, 지금 감회가 자존감이 떨어진 게 막 느껴지더라는 후기였어요. 우리는 되게 안타까워했잖아요. 전달이 안 될까 봐.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게 놀리는 것 같아 보였대. 근데 이거는 모체 모 김과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진행자들이 네. 조지 킹 국장을 놀리는 게 눈에 아. 보였다. 우리가 조롱하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뭐 첫 방송에 대한 뭐 후기는 이런 것까지 달아보고요. 네. 아 저희가 또 굵직한 행사를 하나 그 하지 않았습니까? 1회가 끝나고 나서. 아, 그렇죠. 사랑의 7시간. 네, 예. 사랑의 7시간 사식 대방출. 아, 사식 대방출. 예. 네, 본지 김어준 총수의 예상치 못한 사법부는 각성하라. 아무도 그렇죠. 이 정의는 죽었다. 네. 예. 사법 정의가 죽었다. 아. 이 종국 판사들. 네. 이 종국 판사들 덕분에 사법 정의가 죽음과 동시에 무죄 선고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법정 구속될 줄 알고 모아두었던 다량의 사식들을 네. 아, 오프라인 마켓을 통해서 대방출했죠. 네. 아, 사장님의 이 카페를 딱 걸어 들어오시는 그 당당한 발걸음과 네. 그 쩌렁쩌렁 울리는 유쾌한 웃음소리. 아 정말. 네. 한 2년 안 들을 수 있었는데. 아, 저 가뒀어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그 선고 날도 갔었거든요. 네네. 역시나 얼굴을 법정에서 확인하자마자 네. 뭐하러 왔냐면 니들 다 뭐하러 왔냐고 저번에는 도움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저번에는 안 왔다고 왜 우리는 한 명도 안 오냐고 네, 그러셨던 분이 네. 사랑의 7시간은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는 7시간으로 네. 아,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아, 네, 맞아요. 이번에 그 정말 예상치 못했던 무죄 선고 때문에 그 이후에 급하게 좀 행사를 준비한 감이 있어서
홍보를 길게 못했어요. 그렇죠. 다른 팟캐스트에 광고도 못 나갔고. 광고도 네. 급히 이제. 네, 그렇죠. 금원 제작을 해서 넣었고.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또 성황리에 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제가 1층에서 오전부터 쭉 있었는데 네. 1회 때보다는 그 네. 유출입의 그 인구수가 살짝 적었어요. 살짝 적었어요. 네, 네. 살짝 적었어요. 카페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서 정말 많은 재고를 준비했어요. 많은 베이커리와 예, 많은.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었던 게 밑에서 너무 많이 드셨다. 너무 많이 드셨어. 카페 매출은 정말 희망이었다. 네네. 예. 저는 그날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어도, 맞아요. 문어도 삶았고요. 네. 장어도 구웠고요. 네. 저는 제가 그날 총 진행 비스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네네. 아로니아 진 코너에서는 아로니아 진도 팔아드리고 네. 여러 번 팔면서 중간중간 멘트도 했잖아요. 예, 제가 현장 마이크를 잡고 아이고. 마치 그 대형 마트의 그 진행자처럼 네. 자, 이 코너에서는 말이죠. 지금 문어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드디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문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야. 아니 그날 왜 그랬냐면 그 생물이잖아요. 문어랑 네네. 장어가 그쵸. 행사 전날 보내 그 택배를 네. 올리셨는데 12시까지 기사님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택배 기사님이. 야, 그래서 진짜 좋게 됐다. 이건 큰일 났다. 못 팔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마침 12시 간 넘어서 도착하니까 정말 전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만 네. 제대한 아들을 보는 기분이에요. 네. 정말? 아우 막 너무 문어야. 진행 열심히 했고요. 근데 택배기사님이 네. 살며시 놓고 가셨어. 어? 아, 욕 먹을까봐. 몰라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나는 사실 이렇게 막 신의 소리 잘 못하기 때문에 뭐 그냥 고생하셨을 테니까 그래도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셨어요? 막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 택배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때라도 정말. 보내주셔서 진행을 정말 많이 했죠. 뭐 심지어 이 1대1 판매까지 부스에서 저는 서슴없이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네이처 오다의 또 부스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잘 어울린다. 손님들이 딱 오시면 제가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저는 이 네이처다 직원이 아니라 딴지일보 기자입니다. 이걸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거 제가 검증 갔다 온 건데 저는 소 브라일과 뿔이 그대로 달려 있는 걸 보고 왔어요. 자연 그대로 자란 황소를 막. 그걸 몇 번 말하셨어요, 그걸? 어? 몇 번이나 말하셨어요? 미친 듯이 말했어요, 진짜. 나 아로니아진 뭐 한산도 수산 장어, 네. 뭐 한국 축산 도시락. 그치, 그거 다 녹아 다니고. 거의 대부분 제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자식 같은 네. 상품들. 그리고 막 나중에 이벤트 진행도 했어요. 네. 자, 커피 아르케에서 말이죠, 막 이러면서. 맞아. 직원에게 묵찌빨을 이긴 선착순 세 분에게. 뭐 더치 커피를 한 병씩 드립니다 했는데 네. 눈치 없는 직원이 3연승을 했어. 정말? 져줘야지. 심지어 애도 이겼어. 애가 와서 하는데 이겨버렸어. 근데 그거 묵찌빠는 진짜 져주기도 힘들다. 근데 묵찌빠는 좀 힘들지. 힘들어 그거는. 그 내심 되게 그래서 미분이 과연 몇 번 연속을 했는데 3연승까지만 하신 거예요. 네, 그 이후로 뭐 잘 끝났다는 소식이고요. 네네네. 이 사랑의 7시간이 1회와 2회가 진행되는데 3회와 4회도 쭉쭉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는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미리 가열찬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신 분들은 좀 줄었어요 수는 네. 근데 저희 매출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그렇죠. 그만큼 한 분당 구매하신 금액이 크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또 저희가 사식 대방출 컨셉으로 먹거리 위주로 네. 먹거리가 90% 이상 90% 이상이었는데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제 1층에 있으면은 계단으로 올라오시잖아요. 네네네. 한 가족이야. 엄마 아빠 애기인데 세 명이 다 양손에 뭘 다 들고 있어. 그렇죠. 막 박스에 막 봉지에 날 이렇게 줄줄이 다 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안 사 먹겠다 1층에서. 이게 시식이 내가 그냥 읊어 드릴게요. 네. 일단 딱 시작하면 아로니아진이나 홍삼 뭐 이런 거 시식이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시작부터 뭐 누룽현미를 밥을 먹어. 네네. 그럼 바로 그 옆에 한산도수산 문어와 장어가 있어. 맞아 맞아. 그러면 옆에서 LA 갈비를 준다. 맞아 맞아. 도시락이랑.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부농산 김치와 막 네이처호다 황소곰탕 한우에 아임닭 가마복고 어묵 막 이런 거 나오고 그치. 그리고 마지막 코너를 돌면 디저트로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와. 맞아. 감말랭이와 그렇지. 제주도 귤이 있어요. 와, 진짜. 그래서
카페에는 본의 아니게 아. 죄송하게 됐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그냥 나가지 이랬는데 네. 아, 그냥 날아갈만 했던 거지. 네네. 그 시식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더 많이 사신 것 같은 게 또 그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번에는 그 홍보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못한 덕분에 사람은 좀 줄었지만 1인당 구매액이 굉장히 네. 그거 그게 컸다. 굉장히 그 1편 1회에서 네. 검증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죠. 하네요. 네. 앞으로 저희는 끊임없이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상품을 전달하는 딴지마켓이가 아니라 우리는 슈퍼스타K이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무려 오프닝 덕후를 지금까지 했어요. 나 진짜 많이 샀다 그날.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저기 로라님도 뭐 이것저것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샀고요. 카페 직원들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우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갖고 올라오는 아 교대로 맞돈 네. 넣자 하면서 사갖고 네. 오고. 현장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는 직원 할인가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 똑같이 주고 삽니다. 예, 사랑의 7시간에 대한 후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닫아놓은 단감 한강줄일 보았나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야 이 영감 태야 아유 그거 딴지마켓에다가 팔려고 내놓은 건데 그걸 왜 먹었어 어?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경상북도 청도의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분께서 오직 맑은 공기와 청정한 햇볕만으로 숙성 건조시킨 시없는 감말랭이 1kg들이 상품입니다. 탁월한 항암효과와 겨울철 감기 예방, 거기에 달콤 쫄깃한 풍미까지. 청도의 감말랭이 장인 내외께서 하루 오직 10kg만을 생산하는 진정한 웰빙 식품을 백화점 판매가의 절반 값으로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황가루 따위 섞지 않는 100% 간의 수공업 울트라 웰빙 먹거리 청도 순결한 감말랭이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연말연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는 그냥 주제부터 들어봐야겠죠. 과연 이번 주 이슈가 무엇이 있었나 잠시 음원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장난감을 돌려줘. 난 기운이 없어. 국회가 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완구 후보자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이 이렇게 미뤄지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완전 쓰레기지 거의. 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텐데요. 울고 싶어요 소중한 장난감 지금 어디 이번 주 이슈 뭐였죠?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선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그 인준 투표가 네. 예, 저기, 미뤄졌죠. 예, 예. 월요일로 미뤄졌어요. 네, 네. 월요일로. 그러니까 아직은 총리 후보자. 오늘이 그 지금 금요일 날 녹음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마 이분께서는 뭐가 돼도 되셨을 거예요. 됐거나 됐거나 낙마했거나 낙마. 네, 아 낙마. 좋은 표현. 네, 좋은 표현이 있었군요. 당신이 네.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품격이라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유, 낙마. 아유, 낙마. 우리 좋네요. 좀 고급진 표현 많이 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다. 네. 총리 후보자가 되셨고, 네. 네, 조만간 낙마하시거나. 아니면 총리가 드디어 총리가 되시거나. 드디어 정몽원 네. 총리님의 짐을 덜어드리게 네. 되거나 그분 좀비잖아요. 아니 네. 이완구 총리에 대한 그 증명해야 할 그런 네. 것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정몽원 총리 어떡하나 또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나 저분. 저는 솔직히 그 이완구 총리가 되냐 안 되냐보다 정몽원 총리가 그렇죠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표를 맨 처음 낸 게 작년 4월이었다 그렇죠 세월호 이제 사건 후에 네네. 냈는데 수리가 됐다가
두 명 낙마해서 다시 하다가 그렇죠. 막 이렇게 되고 요새 또 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검색해보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굉장히 슬픈 그 아까 멘트가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삼청동에는 총리 공간이 삼청동에 있나요? 네. 삼청동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후임 총리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 굳어버렸다는 정홍원 총리에 대한 전설이 있다 라는 식으로 하고 아니, 저는 그 정홍원 총리를 보면 황희정승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윤호하지 않냐니까. 네, 네. 하지만 또 이게 국민이 윤호하지 않은 걸로 해도 되나요? 네. 누구를 앉히려고 해놔도 야 전 총리가 나.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이 이슈 선점이 대단했죠, 일주일 내내. 왜냐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네. 빵빵 일단, 터졌죠. 뭐, 기자들 모아놓고 이제, 그랬던 거. 네. 녹취된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내가 뭐, 너, 당신 뭐, 그 회사 사장이랑도 친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잘못 쓰면은, 너 직장 생활 힘들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뭐 병역 있었고요. 네, 병역 있었고요. 맞아요. 뭐 부동산 투기 의혹 있었고요. 뭐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이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네. 보여줬어요. 이런 거 보면 또 그 생각 들어요. 본인이 한 짓을 본인이 몰라? 왜 나와? 제가 볼 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한 사람이 웃고 두 사람이 화가 날 거예요. 웃는 한 사람은 당연히 정홍원 총리죠. 그렇죠. 화나가 나는 사람은 안대희 문창극이다. 그렇죠. 아니 뭐가 달라? 아니 뭐가 달라 진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잘 해드실 수 있었는데 마치 뭐 아 진짜 막 내가 만약에 제가 딴지일보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네. 저보다 더 못난 제 친구가 막 입사하는 걸 보는 그런 느낌일 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네. 하지만 제 친구는 딴지일보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이상한 마무리다. 네, 네. 네, 어쨌든. 아, 이슈. 그래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갖고 과연 이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상품을 디벼볼 것인가. 네. 이 제목으로 대신 한 방에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의 제목, 부제는 이완구는 괜찮은가? 네. 이완구. 너무 예상 가능한가? 아니 뭐 그래도 뭐. 근데 우리가 부동산 뭐 의혹이 있다고 해서 타워팰리스를 저기 그치. 다룰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건 다루면 저희가 너무 슬퍼요. 네. 가질 수 없는 너는 네. 다루지 않겠다. 1등석 다뤘던 것처럼 슬퍼져 네. 우리. 완구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완구, 디스 완구는 괜찮은가? 네. 네. 디스 완구, 네. 고품격이죠. 네. 뭐 이즈 디스 토이 라이트. 이러니까 저렴하다는 얘기 듣는 거야. 발음 봐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심지어 저는 수도권 출신 사람인데 사투리 억양이 들었어요. 이즈 디스. 이즈 디스. 네. 아, 네. 이 완구를 다뤄보는데. 네네. 네. 띄어쓰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이 완구. 완구는 네. 괜찮은 거예요. 네네. 완구. 장난감이죠. 네. 하지만 저희는 장난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네. 완구에 대해서. 네. 완구에 대해서. 네. 저희는 그래서, 남자, 이제, 제가 남자고, 당연히. 로라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남자 아이들이 갖고 놀 만한 장난감. 아니죠. 완구죠. 남자 아이들. 장난감 아닙니다. 네. 완구죠. 남자 아이들이 갖고 놀 만한 이제 완구와, 로라님께서는 이제 여자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완구가 요새 뭐가 있을까를 다뤄볼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완구가 지금 아이 없는 분 되게 많으실 거고 하지만 중요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삼촌이거나 이모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아이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네. 다행히 우리는 완구를 안 살 것 같지만 저만 해도 지금 조카가 40개월이 넘었어요. 한창. 아, 진짜? 네. 그, 제 조카에게 저는 장난감, 아, 아니죠. 완구 사주는 삼촌이요. 완구 삼촌이요? 완구 삼촌. 완구 삼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장난감을 하나 사줬더니, 난 막 기대했지. 이,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의 리액션과, 삼촌 최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받자마자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삼촌 다음엔 뭐 사줄 거야? 오, 강하다. 야, 지옥의 울림인데. 내가, 내가 그래서. 너 호구네, 이 조카한테. 그러네. 얘는 다방면으로 호갱이야. 내가 그래서 누나한테 도대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이가 감사하단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랬더니 누나의 대답이 악권이었죠. 네. 그건 교육이 아니라 본능이야. 네. 아, 확실하네요. 아니,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 네.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많이 컸네. 네, 그래서 완구에 대한 거는 없는데 네. 저한테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가 중학생에 올라갈 때쯤에는 네. 잠적할 예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입을 닦았습니다. 그냥. 네, 네. 네. 아, 애들 무섭다. 네, 핸드폰 사달라 그러고. 네, 요즘에 그랬다고. 지들 버는 돈 아니라고 완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 애들이 그런 걸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한테 사줄 때는 네. 부모를 잘 살펴야 돼. 네. 왜냐면 사주했을 수 있어. 부모가 네. 부모들이 자기 돈으로 사주기 싫으니까 또 삼촌이 미혼이라고 만 보면 우리 누나가 애를 사주하고 있어. 네. 심지어 애가 뭘 사달라고 하는데 얘가 사달라고 할 만한 게 아니야. 삼촌 나 영어 책 보고 싶어. 아 진짜로. 영어 공부하는 책 사줘 그러면. 우리 형이 플스 하려고 지금. 그럴 수 있죠. 조카에게 플스를 사줬는데. 네. 집에 형이. 가면 형이 하고 있고. 그렇지. 위닝을 막.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 완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완구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완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완구와. 네. 가지고 노는 완구를 네. 둘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완구는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완구는 평가해야 네. 되고요. 네. 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네. 우리가 그 완구를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완구로부터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완구를 고르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고르면. 그럼. 잘못 고르면, 네. 그렇죠. 네. 완구를 네. 추천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네. 거예요. 잘못 추천하면. 그만합시다, 우리.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남자아이들이 요새 핫한 완구가 뭐 있을까? 이게 좀. 너무 깊이 다루면 여러분 네. 진짜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아 장난 아니에요. 이 완구의 세계는 네. 거의 저기 딴지 영진공이죠. 저 딴지 영진공에서 영화 다루는 것만큼 다뤄줘야 돼요. 아 진짜 정말 다양하고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남자 아이들에게 핫한 완구 딱 하나만 선정했습니다. 네. 일명 완구계의 허니버터칩. 아 네 네 바로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죠. 이걸 내가 딱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아마 청취자들 중에서 뉴스를 한번 봤다 뭐 혹은 내 주변에 뭐 이렇게 아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네. 그분들을 제외하는 50% 이상은 이게 뭐야? 뭐지? 그 50%에 내가 해당되는 것 같아. 네. 하지만 뭐지 하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완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완구를 확실하게 아셔야죠. 그게 왜냐면 이게 나름 사회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딱 그런 걸 알 만한 그 일이 없다. 주변에 아이가 없거나 이렇다고 해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또 대단한 소비의 그 향연이 펼쳐졌었고, 대단한 또 호갱들이 네. 막 양상됐었다는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이게? 네.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영화 솔드아웃이라고 아마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아버지로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전형적이에요 영화가. 아. 그냥 아버지는 되게 일 때문에 바쁘고 애랑 잘 못 놀아주는 피곤하고 제 기억상 보면 애는 그래도 아빠의 모든 걸 다 이제 그걸 퉁쳐주려고 하는 거지. 네. 장난?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그거 하나만 사오면 내가 아빠한테 미션을 내린 거죠. 이걸 장난감을 사와. 이걸 구해라. 근데 근데 그거 하나가 너무 어려웠지. 없지. 퀘스트, 퀘스트. 백화점 막 이런 데 다 없어가지고 막 그 근엄해 보이는 아버지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막 온갖 플라스틱 이제 코미디를 겸한 맞아. 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지면서 막 살라고 막 난리치는 내용인데 네.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2014년 크리스마스 때 재현이 됐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다이노킹. 네. 다이노포스. 다이노포스.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때문에.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는 그 일본에서 제작된 그 어린이용 그 드라마죠. 네. 애니메이션은 아니니까. 네. 전대물. 네, 전대물이라고 네. 전대물이란 흔히 말하는 예전에 뭐 바이오맨, 후레시맨부터 시작해서 그 형형색색의 옷과 가면을 쓰고 나오는 그 몸매 좋은 언니 오빠들이 우주 괴물이나 악당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네. 그런 내용인데. 아우 많이 봤죠. 네. 옛날. 그게 난 너무 놀랐어. 그게 아직까지도 애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는 파워레인저라고 안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슨 전대 슈퍼 뭐 전대 뭐 이렇게 가는 네, 건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선 파워레인저니까 우리나라 호칭을 쓸게요. 파워레인저 이 다이노포스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 2013년 제가 알기로 대략 한 7월에서 작년 2월까지 2월에 끝났어. 그 시즌이. 네네. 그 시즌이 바로 뭐냐면 공룡을 형상화된 것들이 합쳐져서 로봇이 되고 막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이노 포스. 그렇죠. 네. 다이노 포스. 뭐 그 전대물에서. 네. 이거에서 뭐 다양한 장난감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장난감이
우리나라 명칭으로 티라노킹이라고 로봇인데 팔다리가 다 각각의 뭐 공룡을 형상화한 뭐가 있다가 실제로 그 로봇가 조립이 돼. 그래서 뭐 왼쪽 다리에는 코뿔소가 형상화된 다리가 있고 네. 그거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면은 따로 코뿔소가 되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요새 기술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정확할 것 같은데. 나는 머리가 좋아야 그걸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건전지 넣고 뭘 꽂으면은 또 막 그 공룡 소리가 막 그 어, 진짜요? 사운드로 나오고 막 이러는 거니까. 최첨단이네. 그렇지. 네. 근데 이 다이노포스의 전체의 풀 버전, 풀 세트는 되게 많으나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근데 그 자체로도 너무 방대. 그래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은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티라노킹. 티라노킹 장난감이 허니버터칩이 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없어서 못 파는. 2014년 7월에 일본에서 아 2월에 일본에서 끝났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2014년 7월부터인가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막 하고 있을 때 원래 네. 이 그 시즌별 장난감은 그 시즌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판매가 최고점 찍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가령 예를 들면 일본에선 이미 그 시점에서는 그 판매량이 좀 하향세를 꺾인 시즌이었을 거예요. 네, 네. 왜냐면 끝나고 난 지도 몇 달이 지났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게 막 미친 듯이 7월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네. 두둥 크리스마스가 온 거죠. 아이구야. 아유, 하필이면 말만 들어도 막 아, 완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싹해지네 진짜. 아우 크리스마스 때 이마트는 아우, 소름, 지옥입니다. 소름. 이게 뉴스에서 다룰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물량도 워낙 부족한데 뭐 예를 들어서 동네 뭐 산마트에 대형 마트죠 산마트. 네. 산마트에 막 뭐가 오늘 뭐 한 다섯 대가 풀릴 예정이다 이러면. 개장 시간에 맞춰서 줄을 막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 그 제품을 사려고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들이 마치 솔드아웃에 안 오듯이 하는 것처럼 개장 있습니다 하면은 막 뛰어가는 상황이 정말 우리 오프라인에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현재 세계에서. 그러면서 갖가지 이제 이 상술과 그리고 그 호갱의 대양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난다. 호갱 대방출. 이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네. 온라인 토이 그 완구 취급하는 완구? 업체에서는 담합을 일종의 담합을 하는 거죠. 네. 가격이 막 비싸지고 그리고 부르는 게 갑이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고나라에서 프리미엄 붙여서 팔겠네. 예, 미개봉이라고 해놓고선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도 팔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호갱의 대양연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 이렇게 약간 합쳐진. 왜냐면 소비자인데 자기가 공급자 역할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Shut up and take my money.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한 번에 다섯 개 사가지고 자기도 마치 판매자가 되려고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오늘자로 그 오픈마켓, 그 온라인 대형 오픈마켓 살펴봤더니. 네. 아, 이 티라노킹의 가격이 13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이구야. 근데, 아니, 13만원에서 20만원이면 차이가 굉장한 건데, 7만원이 나는 거 이게 지금 아예 가격이 흐려졌고, 그리고 반다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네. 이제 정식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수입원 판매원이 있는 건데. 그니까 제조는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수입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뭐, 그 아예 제한을 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두 대 이상 못 사게. 근데 이게 시중에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가족들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데. 그렇지. 그게 의미가 없지. 이게 이겁니다. 2014년 12월 중순 무렵에는 마트에서는 온 가족들이 그 티라노킹을 사려고 티라노킹을 일종의 뭐죠? 그 사재기를 했던 반면에 네. 저랑 홀짝 기자와 그 하비는 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재기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려 그러다가 말아 피는 담배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른들이 담배 사재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네. 실제로 대형마트 어딘가에서는 장난감 코너에선 이 티라노킹을 사재기하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또 얘기 들어보면 네. 그 담배 피는 아빠들은 담배 사재기도 해야 되고 이것도 사재기를 해야 되잖아. 이중고네요. 애들 장난감도 완구도 사줘야 되고 말 똑바로 하세요. 완구. 장난감 아닙니다. 완구. 네, 완구도 사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사회 현상이 될 정도였나 봐요. 지금 현재 중고나라로 3개월 정도 사용한 네. 티라노킹이랑 네. 뭐 여러 가지 이거 세트가 있나 봐요. 이게 네. 택배비 불포함해서 30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지금 3개월을 사용했던 건데도. 네. 자,
저 호갱 1번입니다. 네. 네, 지금 또 줄 서고 있어요. 여기서 호갱 되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잠깐 숨 고르는 시점인 게 크리스마스가 지났고,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용돈을 받게 되는 설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입학 시즌 막 이런 거야. 유치원도 입학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요. 맞아요. 유치원 입학. 뭐 이렇게 되고 이제 곧 어린이날 있고 막. 이제 선물로 이제 또 엄마 부모님들은 신경을 써야 될 시기죠. 네. 아, 이 시점에서 제가 이 티라노 킹 파워레인저와 관련된 이 대한민국 정말 들썩이게 했던 네. 이 열풍이 잔잔해진 이 마당에 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요. 아 네. 좋은 소식 기대된다. 아 나쁜 소식부터 전해야 돼 이건. 네. 아 나쁜 소식은 뭐냐면 이건 누구한테 나쁜 소식이냐면 그거겠죠. 그 선물을 사줘야 되는 부모님, 부모나 뭐, 뭐 조카를 둔 사람들한테 삼촌들 홀짝 이모들. 그걸 사줘야 할 홀짝. 아니야 걔는 내 조카는 아직 그걸 보지 않고 있어. 네. 아 그래요. 정말 천만 다행이래요. 엄청난 다행이다. 제 조카의 그 완구 테크는 네. 아직 그 또봇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그것도 비싼데? 또봇, 아, 네. 괜찮아. 작은 걸 사주면 돼요.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하여튼 그분들에게 네. 파워레인저는 시즌제라는 거예요. 네.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30년 됐대요? 30년. 파워레인저가 나오지. 그리고 시즌제인데다가 다이노포스가 아니라는 거지. 다른 게. 아, 이제 다른 게 나와? 다른 컨셉으로 한다는 거지. 이미 일본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 어나더 포스가 따로 또 나오는 그렇지. 거야. 한마디로 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네. 다른 대란이. 아니, 그러면 수입을 할 때 좀 많이 수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미리 많이 수입하다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아, 이거는. 이거 공급의 문제네. 그러니까 공급만 원활하게 쭉쭉 잘 되면, 이렇게 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텐데. 근데 이게 굉장히. 모자르니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수요가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막 현상이 돼버리고 이러면, 공급을 맞추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또 왕창 수입했다가 그렇죠. 재고 남은 거 그렇지. 그 악성 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즌은 또 바뀐다니까요. 정신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흥미해지고 이게 나쁜 소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씨발 내가 지금 이거 20을 주고 이걸 사줬는데 이 아이는 1년 뒤에 뭔가 어나더 포스에 빠지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쁜 소식이지만 나쁜 소식에 하나 방점을 또 찍어드릴까요? 활용 점정은 네. 이번엔 공룡이 아니라 기차라는 거. 아이고야. 이번엔 더 크다. 끝이네. 더 커. 더 커. 자동차와 기차 탈 것들은 완구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죠. 로망이죠. 기차 팔다리에 기차가 달라붙어서 로봇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까지. 와, 운송수단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전차대, 하여튼 그런 저기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대요. 이번 시즌에.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메트로포스 뭐 이런 게 나오려나요? 이게 예측 가능한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네, 있는 네. 거지. 메트로킹, 이번에. 네, 메트로킹. 이게 일본에서 끝날 무렵에도 우리나라에서 하겠죠. 여름쯤 해서 애들이 환장하겠지. 그래 지금 그거를 한창 일본에서 할 때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그때 중내야겠네. 일본으로 바로 그겁니다. 찍고 해야겠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식에 이어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리어답터 엄마 아빠나 혹은 삼촌 고모가 될 수 있는 방법. 일본에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즌이 한창 하고 있을 때, 네. 그 완구의 공급량도 그리고 어떤 판매량도 결정에 그치. 지금 일본에서는 네. 시차를 두고 네. 작년 크리스마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한창 지금 판매가 저기 방송이 나고 있는 중이면 지금 일본에 있는 사이트에서는 그 저기 뭐야 팔겠죠? 기차 다리 로봇이 네. 그 메트로포스 걔가 나오겠죠? 네. 그런 거를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니까 네. 사놓고 숨겨놔. 숨겨놓고? 아빠가 이거 샀어!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그렇지, 바로 그렇지 숨겨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만약에 작년 크리스마스 같은 일이 사단이 벌어지면 지금 직구하는 게 훨씬 쌀 거거든요. 쌓아놓고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 발매도 안 된 이 시점에 아이가 막 이제 새로 시작되는 파워레인저 시즌을 보면서 기차가 막 저렇게 되고 막 아빠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사실 말이야 아빠가 저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관계야 막
장롱에서 짠 꺼내주면은 짜잔 거의 선물 일단 그리고 그 아빠를 존경하게 될 거야 당연하지 걔는. 그리고 그 동네 완구 아이템계 선구자가 될 수 있어 그치. 초보가 아이는, 되는 거지 아이는 어 저거 뭐 얼마 전에 시작한 건데 애가 이걸 막 갖고 놀아 그러면 이미, 넌 이런 거 없지 어. 이러면서 이미 그때 티라노킹은 그냥 아웃 오브 안중 되는 그치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티라노킹은 뭔데 자꾸 꽥꽥 소리만 나오는 로봇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완국의 힙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중고나라에 네. 티라노킹 올려놓으신 분들 네. 얼른 팔아요. 네. 빨리 빨리 팔아요. 얼마 네. 안 남았다 그거.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하지만 유행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네. 완국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일본 상황을 여러분 주시하세요. 일본에서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일본에서 이미 그 티라노 그 다이노포스가 데이트를 쳤기 때문에 네. 사실 애들은 다 전 세계 공통이야. 그러니까 네. 일본 애들이 재밌으면 우리나라 애들도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방영 중인 그 전차대 그 컨셉에 네. 그 파워레인저의 인기도를 주목하세요. 아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하지 돈 되는데 왜 수입 안 하겠어요? 그래요? 아, 그럼요. 혹시나 이게 수입 안 하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네. 일본에서 이 다이노포스 버전 이때 이걸로 완구 매출 수입 매상이 얼마냐면. 아, 144억엔. 네? 그러니까 1444억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0억대. 제가 오늘 또 저는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오늘 엔화 환율을 확인해 봤더니 100엔당 932. 몇 원이었어. 그러니까 대략 1000원 잡으면 장난감 한 시즌 팔아 가지고 1400억 판 거예요. 기가 차다 진짜. 예. 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역대 전대물. 전대물 역대 최대 완구 매상을 갱신했다. 난 여기서 그것도 웃겼지. 전대물계의 완구 매상에 순위를 매기고 있구나. 일본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치. 어쨌든 장난감으로 1440억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 티라노킹을 위시한 다이노포스로. 깨깨 소리 나는 거. 여러분, 당장 아이를 두고 계신 여러분들은 일본 현재 흥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나름 고품격 소비 방송이잖아요. 네. 네. 잠시 정색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혼탁한 시장은 판매자 혼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걸 막 탐욕에 막 끌어가지고 저걸 사고야 말리라 하는 이게 조직 대 개인이 됐던 그치. 개인 대 개인이 됐던 조직 대 조직이 됐던 어떤 그 특정 관계가 고착화돼 있다면 그거는 사실 쌍방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더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겠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 개인들의 욕심도 한몫했던 한몫했지, 게 중고나라에서 그치요? 판매하는 그 그러니까 이게 뭐 사재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잠시 우리 워워워 할 필요가 있는 거 이거 뭐 암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사가지고 아 바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물론 이제 판매자 판매상들의 상술에 조금 더 영향이 아마 있겠죠 하지만 그런 면이 있었고. 이게 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감 로봇 하나가 뭐 20만원에 사야 되고. 네. 그 시즌 지나면 지금 막 13만원에도 살 수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기차 시즌이죠. 기차 시즌엔 다들 미리 준비하시고요. 다들 진정들 하시고. 얼마나, 그래도 얼마나 우리는 항상 그 법륜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무서워요. 좋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일본, 우리는 일본이라는, 당신 때문에 내가 볼 때 고품격이 안 돼. 우리는 일본이라는 저기가 있어. 6개월 먼저 하고 있는 그치. 일본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아, 일본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아니, 거기는. 뭐가 나올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뭐, 정가대로만 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다시 정색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내 아들이나 조카가 파워레인저를 접하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 보여주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하지만 그 애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다른 애들한테 그래, 영향받는 건 할 수 없어. 그때 보는 뭐 건 끼리끼리 보는 거니까. 그게 그래. 그러니까 이 주변 애들이 뭐 이거 안 갖고 있으면은 또 약간 꿀리는 것 같고. 네, 유행이 조금. 그래서 그러면 내 아이나 조카가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직구로 기차를 사. 네, 좋습니다. 아,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네. 또 그거 생각난다. 몇 년 전에 네. 다 그 북쪽 얼굴 잠바 70만원, 80만원짜리 입고 다녔잖아. 네, 근데 네, 그게 네. 이제
함부로 간 거지. 북쪽 얼굴은 간 거야. 네. 그렇지, 그렇지. 뭐, 노트북이 그러지 뭐. 요즘. 뭐. 그걸 그래서 요즘 다 엄마, 아빠들 입고 다닌대. 그렇지. 그거 몇십만원 주고 산 거, 그게 뭐 한두 해 갔다고 옷이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애들은 유행 지났다고 다 내팽개쳐놓고,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뭐, 엄마, 아빠들이 버리지도 못하고 주워서 입고 다니시는 거지. 되게 따뜻해요. 네. 아, 이거 좀 그렇다. 겨울 옷은 따뜻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아니, 티라노킹 이거 박스에 37개월 이상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난 이제 3살, 4살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이 유행에 민감해하면 살아간다는 거야. 37개월 이상부터.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아, 피곤해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완구가 문제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완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완구가 문제네. 네. 네. 완구가 지나치게 그 거품이 많고. 네. 네. 너무 그리고 그 완구 과대평가된 게 있네. 예. 네, 그럼요. 그리고 완구가 시장을 흐리고 있어. 해외에서 직수입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일본산 일본산 완구. 네. 일본산은 괜찮은 건가요? 수입 완구. 네, 수입 완구 괜찮아요? 아. 아, 완구 얘기를 이제 완구를 접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완구가 되게 친근하네요. 네. 네. 우리에게 친근한 완구. 네. 네. 자꾸 어떤 얼굴이 떠올라. 아유, 떠올리지 마요. 난 티라노킹이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이 완구 얘기를 접으면서 네. 저는 느낀 게 결국은 부모는 위대하다다. 아, 그렇죠. 자식들 위해서. 네. 애들은 사실 그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그리고 금액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고. 얼마 못 가져놀아요. 그러니까. 다 부서지고 박살 나고. 진리잖아 또. 집어 던지고. 아니, 어른도 핸드폰 100만 원 주고 사면 막 떨어뜨리고 이러는데 애들이. 애들이야 그.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부러지거나 기스가 나면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애정도 확 떨어지지. 네. 결론은 그래서 이번 창조경제위원회 결론은 네. 부모는 위대하나 위대하나 네. 우리 그래도 올바른 사랑을 하자. 네. 사실 장난감 사주고 퉁치려고 하면 할수록 부모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식들과 함께 여행도 좀 많이 가시고. 네. 그 안 돼. 더 이상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그렇죠. 완구 얘기만 이 얘기는 로라만 할 수 있어. 아, 뭐. 어? 아, 그치. 뭐. 어? 아, 이거 애기. 아, 우리 얘기는 아직 몰라. 참 다행이야.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네. 아이가 있는 로라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몰라요. 네. 어딘가에 네 자식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또 모르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싫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 완구를 분해 및 조립 그리고 물에도 삶아보고 아 소독해야 되니까 완구 소독도 해보고 네. 해체 후 합체 이런 해본 창조경제위원회였고요. 1회 방송을 청취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PPL을 녹여내는 네. 방송과 일치화시키는 완벽하죠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완구를 다뤄본 창조경제위원회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티라노킹을 정말 재밌게 갖고 놀고다 보면 어떻겠어요? 애들은 두 개밖에, 세 개밖에 없어. 세, 네 개. 놀아. 먹어. 싸. 자죠. 이렇게. 그치. 네 개네. 그러면 놀았잖아. 그럼 배가 고플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 뭐가 좋을까? 그때 저는 딱 떠올랐죠. 딴지마켓에서 팔고 있는 튀기지 않은 전통 방식으로 쪄낸 가마볶고 어묵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뭐 밀가루 들어가지 않은 네네. 정말 그 바다 자연 바다 한입 가득해요 회사 네. 이름이 진짜 보들보들해요 먹으면 바다 한입 가득 먹으면 겁나 짤 것 같긴 한데 이건 가마볶고는 네. 짜지 않아 버터에다 살짝 해가지고 구워 먹으니까 아, 이거는 뭐 맛있어. 그냥 끝나더라고요 기름에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쪄서 만든 어묵이기 때문에 되게 고급진 어묵인데 네. 하지만 기름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다 먹는 사람이 기름에 구워 먹으면 난리 나. 맞아. 그거는 원하는 거니까요. 네. 뭐 해물 야채만 매운 고추만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당장 딴지 마켓에서 아이들이 티라노킹과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엄마나 아빠는 조용히 PC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아이고 내 자식이 저렇게 잘 놀고 있구나 하면서 아이를 위한 가마볶고 어묵을 주문한다. 몸에 좋으니까요. 네. 그럼요.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 네. 엄마 아빠의 술안주로. 네. 그러면 저희 스타일대로 이 코너 마치면서 가마볶고 어묵 광고 듣고 오실게요.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부코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이제 호갱학 개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네, 호갱학 개론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저의 CDP 이야기였잖아요. 저 감사하게 들었던 게 모든 사람이 그 검증기에 그 조지킹의 비대 얘기만 하고 있을 때. 네. 단 한 분만이 아이튠즈 네, 리뷰에다가 네. 자지러지셨다고 CDP에서 네. 자지러졌다고 네. 자지러지신 그분 마켓.딴지.gmail.com으로 제가 바로 그 자지러진 자입니다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소정의 상품을 그 비대 드는 거 아니에요? 비대? 아니 비대는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줄 거예요. 그렇지. 비대 요청 아직 받고 있으니까. 네.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상품을 준비했는데 1회 상품이 지급이 안 됐어. 뭐야 이게. 아무도 원하지 않아 상품인데. 우리는 그 뭐 이렇게 오바해서 홍보하지 않겠어요. 네. 들으시는 분만 듣고 보내고 싶으신 분만 보내라. 우리는 간첩이 지령 듣듯 나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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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학교는 이번에 두 번째 하여튼 사연이 안 왔어요. 근데 그나 그건 예상을 했죠. 네. 하긴 맞아요. 저희는 프로 방송군이니까. 네. 방송군. 한 3회 정도까지는 사연이 그러니까 괜찮은 사연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네. 미리 저희는 준비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막 생각을 하다가 또 제 사연이 됐어요. 네. 사실 두 번째는 제가 네. 호갱이 된 걸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제가 이 사연 하나로 홀짝이는 홀짝인 얘는 태생부터 이 방송을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야. 그냥 호갱. 마치 나비 효과처럼 옛날부터 너무 호갱된 게 많아. 이길 수가 없어. 저는 세상의 호갱이죠. 아 진짜 얘는 진짜. 근데 이거 두 번째 것도 지금 홀짝이의 얘긴데. 조금 더 살짝 살펴보면 한 5회까지는 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잘 생각해 보면은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장난 아니야.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아 저도 제가 있죠. 제가 지금 아이폰 6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네. 전에 쓰던 갤럭시 S3 네. 산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할부금을 내고 있어. 이거 봐. 얘 이런다니까 진짜. 네. 아 멋있습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네 다음번에는 핸드폰 이야기를 한번 가시고요. 아, 예. 네. 정말 억울했던 네. 네. 자, 10대 후반으로 네. 나는 방송을 하면 자꾸 슬퍼지는 줄 알겠어요. 자 이제 사연 읽어볼게요. 네. 네 제목은 순진무구했던 10대 홀짝의 두 번째 이야기. 뇌가 청술했던 1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 아 그쵸 그때에서 1회... 2년 후죠. 그치 네, 2년 후. 아 졸라 슬프. 자, 때는 2002년 1월쯤이었어요. 네. 수능을 마친 졸업 직전에 고3이었던 저는, 그러니까 2001년 11월에 수능을 본 거죠. 네. 고3이었던 저는 이제 대학 입학할 곳도 이쯤 거의 정해졌고 해서 생전 처음 알바라는 걸 해봐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집 근처 가까운데 알바 자리를 기웃기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3월에 개강을 하면 이제 동네 알바는 못하니까, 약 두 달 정도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는데. 아, 단기 알바를? 네네. 네. 근데 이 두 달만 일을 할 거였어도 처음에는 보통 말할 때 면접 볼 때는. 전 6개월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막 이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순진무구한 10대 홀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 없이 맑은. 내가 봤을 때는 모든 패를 다 까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 패는 이래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저는 모든 면접 자리에서 다 꼬박꼬박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 두 달밖에 못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쓰냐고. 근데 또 써. 근데 만약에 결국 그래서 솔직했던 홀짝은 직접 알바를 구하지 못했어요 하면은 차라리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네. 맞아 그래.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그러다가 덜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네 PC방에서 알바를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두 달밖에 못한다는데 써준 거예요. 네. 하지만 알바 생활은 두 달이 아닌 2주 만에 끝나버린 거죠. 잘렸냐고요? 냄새가 난다. 저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호갱이냐. 시급이
1,500원이었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1,500원이요? 우리가 회의 때 1,500원을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로라와 하비의 반응은, 이 새끼 진짜 도라이 아니야? 1,500원으로 뭘 했다는 거지? 자. 나는 진짜 심각하게, 지난번 조지킨 국장님을 바라보던 그때의 그 심각함으로 너를 지금, 바라봤어. 자, 지금 또 눈물이 막 나. 진짜.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당시에 법정 최저임금이 2,275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775원 덜 받은 거지. 네, 775원이니까. 계산해봐요, 빨리. 2,275분에 1,500 한 다음에 100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존나 빡센데? 네. 파이팅! 와, 너 이거 하면 진짜 인정.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기야, 그 15만을 2,275로 나눠야 되거든. 화이팅! 근데 이게 만약에 2,000원이었다면, 네. 5%였을 거라고. 네. 하지만 200원이 더 붙었잖아. 그러면 7.5%를 더 빼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한 68점 몇인 거고, 네. 거기다가 75원이 더 붙었잖아. 그러니까, 한, 대략 내가 볼 때, 구간이 65에서 68% 사이에서 나올 것이다. 이걸 암산을 했어! 아니야, 이건 암산이 아니죠. 말로 네. 설명하면서 했으니까. 네. 구산 정도? 술산. 술산? 화산. 화산. 아, 화산. 말, 말하다, 화산. 와. 야, 대단하다. 와, 나 똑똑한데? 나 약간. 오. 근데 똑똑한데 왜 호갱이지? 장난 아니야. 아이고, 계산만 잘하네. 그러니까 한 60, 한 통 잡아서 한 65에서 68% 사이에서 받은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5,580원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15년도 올해가 최저임금이죠. 이거를 아마 계산을 빨리 들켜봐. 이제 더 이상은, 네, 더 이상은 나도 힘들다. 네. 예. 네. 3,682원을 받고 다닌 거야. 2015년에 3,682원. 역시 이거는 계산기로 해야 되는구나. 이건 네. 힘들어. 네네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친구가 알바하는데 시급을 3,600원 받고 다니는 거야. 이 돈이면 엔간한 프랜차이즈에서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어. 그렇죠. 아, 그렇지. 근데 이게 3,600원이면 그래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2002년도라고 해서 네. 사발면이 네. 500원이었겠냐고. 그렇지. 그때 75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 삼각김밥이 200원이었겠냐고. 3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 지금보다 더한 거지. 한 시간 일한 돈으로 1,500원이면 사발면 안에 음료수 하나 먹고 끝나는 돈이에요. 그치. 밥 한 끼를 못 먹네. 하지만 그게 네. 다가 아닙니다. 예? 뭐야? 너 버스 타고 다녔냐? 아니. 식대가 나오지 않았어. 예? 제도 몇 시간 하셨는데요? 그건 차차 알게 돼. 더 심각해. 지금 아직 사연도 다 안 읽었어. 네. 어머, 정말 파도 끝없이. 처음엔 어차피 두 달만 하고 말 거니까 그냥 해야지. 왜냐면 1,500원이 적은 건 나도 알고 있었지. 그때. 나는 호갱이 아니라고. 알고 들어. 그치? 알고 들어가니까 더 명심해. 아까 어차피 두 달만 할 거니까 해주 네.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나마 일이라도 널널할 줄 알았더니 서비스 커피까지 손님들이 요청하면 알바가 일일이 가져다 드려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 매장도 크고. 아이고야. 무엇보다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이었어. 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2시간을 내내 일해도 하루에 18,000원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매장 데스크 컴퓨터에 접속된 채 버디버디가 울렸죠. 네. 버디버디. 버디버디. 와, MSN보다도 더 오래됐어. 오랜만이다, 버디버디. 내가 MSN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MSN은 대학 가서 썼어. 버디버디. 버디버디. 친구가 뭐하냐 이러는데 이제 알바하고 있어. 시급 얼마 오냐면 1,500원이라 그랬더니 그때 표정이 1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학교 가서 CDP를 꺼냈을 때 애들의 표정과 똑같았어요. 에이 비. 너 미쳤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치, 돈을 잃는 거야. 돈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버리고 있어. 18,000원을 받아서 두 끼 내지 한 끼를 먹으면 15,000원이 남아요. 네. 우울하다. 왜 이렇게 슬퍼? 너무 슬퍼. 이거 너무 슬프잖아. 어떻게 인생이 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만뒀죠. 2주 만에 그만뒀다 그랬는데. 네. 사장님이. 개평 안 챙겨줬어. 돈을 다 줄 수 없다. 오! 왜냐면 이제. 그만뒀으니까, 계약 기간이니까. 근데 저는 순진무구의 10대 5장이었으니까. 또 안 받았어요, 그거를? 알았다, 그러고 집에 왔더니. 아까 완구 편에서의 교훈이 뭐였죠? 부모를 위대하다. 엄마가. 받아오셨나요, 설마? 야, 이 신놈의 자식아, 씨. 야, 너는, 씨,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막 그치. 이러면서. 그래서 받았어요. 아, 끝내는 받으셨다. 엄마가 받아줬어? 받았는데, 다 받아도. 얼마 안 돼. 다 받아도 30이 안 돼. 와. 하루하루 18,000원이었으니까. 아. 제가 그때 주 6일 했나? 하여튼 뭐. 주 6일이라고요? 예. 72시간이랬죠, 한 주에. 네, 와, 대단한. 아씨,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진짜. 아, 근데...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 이 사연을 누가 뭘로 이겨? 이걸 어떻게 이겨? 뭘 갖다 대도 이거 그러니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 이 정도는 없어. 이 정도는 없어. 이 정도는 없어, 이거는. 자,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중 혹시나 내가 지금 시급 1,500원을 받고. 연락 주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더 심하다. 이번에 호갱학개론에서 네. 이 얘기를 다룬 건 사실 제가 뭐 물건 사다가 뒤통수 맞은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죠. 제 서비스. 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 소비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나는 정말 그래. 아니, 굉장히 우울해지셨어요, 지금. 네, 나 너무 슬프고요. 그, 네. 이거를 또 이번 2회에 꺼낸, 이 타이밍에 꺼낸 또 저는 프로 방송꾼이니까. 네. 요새 또 그거 이슈였잖아요. 알바몬. 그렇죠, 알바몬 광고. 아. 알바몬 광고에서 이제 뭐, 그 뭐 알바가 갑이다,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네. 그 이제 고용하시는 그 영세 상공인들, 사업자들이 또 막 반발하고 막 탈퇴한다, 막 이랬는데. 또 한편에서는 당신들이 법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최저임금 지켜주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네. 왜 그게 잘못된 거냐 하면서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을 특히 이제 알바를 하거나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이제 비판을 하고 네. 이렇게 돼서 그냥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 광고 중에 일부가 네. 그 모든 게 뭐 4인 이상 뭐 사업장. 네네네. 뭐 이런 기준에 약간 안 맞는다고 네. 해서 법령에 네. 안 맞는 광고는 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네, 근데 네.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그러니까 노동 환경에 대한 걸 안 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에 첫 발을 들였을 때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네, 네.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죠. 우리 홀짝이처럼. 네. 뭐 그거를 조금만 조금만 정말 알려줬으면 어른들이. 근데 난 달라. 뭐가 달라? 뭐야? 그 나는, 표정은? 나는 그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안 된다는 걸 그때도 알고 있었거든. 아, 근데, 왜 한 거예요? 이런 타고난. 내가 말했잖아. 어차피 두 달 정도만 할 거니까, 그냥 경험이나 쌓는 겸 해서 해보자 했는데, 난 일이라도 널널할 줄 알았다니까, 진짜. 그리고 12시간을 하라는데, 갑자기. 아, 너무 슬퍼요. 근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하나 있다. 진짜? 이거 회의할 때도 못 들었던 거 같은데.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내가 일 시작하기 전에 내 앞에 하던 놈도 1,500원 받았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몇 년 뭐 얼마나 한 거예요? 그건 몰라.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와, 그분 들으시면 연락 꼭 연락 주세요. 그, 저에게 인수인계하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남자분. 근데 이거 너무 적은 게 네. 당시에는 사실 법정 최저임금 더 안 지켰어요 지금보다. 맞아요. 맞아. 그래도 2,000원은 줬어. 2,275원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275원 떼고 뭐 그냥 2,000원만 받아가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게 아마 5,580원이잖아요. 네. 5,000원짜리 시급 되게 많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주유소도 일해봤고 네네. 그랬는데 주유소에서도 다 못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항상. 네네. 그러니까 뭐 지각으로 까든지 네. 뭐
잠깐 뭐 쉬러 나갔다가 온 거 잠깐 자리 비운 걸로 까든지 해서. 아 근데 진짜 그러네요. 저도 그때쯤 생각해 보니까 당당하게 뭐 시급 2,000원 이런 거 그냥 붙여놓고 가게에다가 이렇게 점포에다 붙이고 알바 구하면 2,000원 이렇게. 그리고 뭐 얘기는 그렇게 하죠. 뭐 한 달이 지나면 좀 올려주고 조금 올려준다 뭐 두 달이 지나면 좀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시급을 매달 올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올려주진 않지. 깎이기만 했다는 거. 네. 어떤 수를 쓰더라도 깎더라고요.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옛날보단 지금이 나으니까 알바들은 뭐 좋은 줄 알아라. 당연히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럼요. 어쨌든 뭐든지 그나마 옛날보다 오늘 더 나아졌던 건 그만큼 그 사이에 충분히 막 싸우고 막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렇죠. 그래서 더 목소리를 내면 지금보다 또 더 더 좋은 환경이 올 수 사실 이게 무슨 알바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게 있는 법만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치. 뭘 한 7,000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 그게 법적으로 보장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8시간 근무하게 해주고. 네. 그 초과 근무하면은 뭐 저기 잔업수당 몇 프로 더 추가돼서 주유수당 제대로 주고 빨간 날 일하게 되면은 또 주말 맞아요. 그게 되면은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때 당시 이렇게 호갱이었지만 그 대학교 이제 졸업 직전에 20대 중반에 그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할 때는 제가 한마디로 제가 그냥 외국인 노동자였던 거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쵸? 네네네. 그 좀 오래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다꾸박꾸박 챙겨줬어요. 8시가 넘어가면 그거 주고 빨간 날 법정 공휴일에 제가 일하게 되는 날이어가지고 일하면은 1.5배 챙겨주고 그리고 주 40시간 넘어가는 건 시간마다 또 얼마씩 더 챙겨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 퇴직금까지 적립되고 얼마나 일하셨죠? 2년? 1년 정도. 한 10개월 일했죠. 거기서 일하는 개월수는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알바할 때보다 그때가 훨씬 더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당 받고 팁 좀 나눠받고 하니까 잘 벌릴 때는 뭐 한 달에 캐나다가 세금이 적은 나라가 아닌데도 세금 떼고도 뭐 1,800불, 2,000불 이렇게 벌었으니까. 오, 한 200만원, 300, 250 정도 벌었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한 200? 200, 그러니까 내외인데. 퍼뜩 드는 생각이. 딴지 일본 초임. 빨리 그만두고 캐나다 가서 알바해. 야, 너무 그거는 적나라하게. 아니, 진짜 그때, 근데 막 그렇게 빡셌냐 그것도 아닌 게 그냥 주 8시간 주 5일 한 거예요. 하루 8시간 주 5일 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일부러 그래서 잔업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더 줘야 되니까.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돈을 더 많이 주면 돼요. 네, 맞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일을 하거나 퇴근 시간에는 메일이 아예 안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시스템적으로 메일을 확인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예 뭐 일도 하지 마라. 너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너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막 주말까지 하고 막 야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 너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여당 대표님이 그러셨어. 복지 수준이 올라오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내가 이렇게 부지런할 수 있었던 건 1,500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네, 하여튼 오늘은 짧고 임팩트 있게. 네. 정말. 근데 이토록 강한 임팩트. 승진무구했던 10대 훌짝의 시급 1,500원짜리 호갱 알바 수기였죠. 그러면은 다음 편에는 3편인가요? 네, 3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빨리 여러분 다시 여기서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켓.단지 골뱅이gmail.com으로 market.dangzi@gmail.com으로 저보다 강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제 나이 또래 그 앞자리가 1,000원대인 시급을 받고 일을 해본 애가 없더라고요. 이 방송을 할 자격이 있다 너는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이 방송을 위해서 태어나셨네. 나 원래 이 방송에는 슈퍼이스타K로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홀짝이. 나는 호구다. 아, 근데, 나 옛날에.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저 나중에 이거 분명 얘기하겠지만, 저도 중고나라 사기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방송을 만들라 그랬어요. 나는 호구다를 만들라 그랬는데. 매일 안 들어와도 몇 회는 이렇게 주위에서 주워 모으면 몇 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호구다를 만들라 그랬는데, 있더라고. 나는 호구다라는 방송. 네, 방송이 있었어요. 이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슈퍼에스타 K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네네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슈퍼의 스타가 될 자격이 있죠. 네. 네. 호갱 학교로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또 항상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고. PPL을 녹이는 방송. 와, 나 진짜 기대된다. 이거 어떻게 녹일지. 어, 이걸 어떻게 녹이냐고? 네. 잠깐만 끊어갈까요? 네. 네. 아, 제가 이때 식대를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러게. 그때 당시에 밥은 먹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거기 편의점에서 파는 사발면을 내 돈 주고 사먹었어. 진짜. 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만약 그때 목이 맨다 정말. 만약 그때 딴지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이트밀 도시락이 있었다면. 그거 진짜. 내가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만 데워서 정말 맛나게 먹었을 텐데. 어. 진짜 맛있어요. 맛도 있고 저렴하고. 정말 맛있어요. 저 샀거든요. 하비는 샀고. 네, 한 박스 샀어요. 아. 네. 저는 오늘 점심에도 이게 저기 방송 준비하느라 나가서 같이 밥을 못 먹게 돼서 그 회사에 있는 라이트맨 도시락을 돌려 먹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또 제가 검증한 상품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공장에도 갔다 오고. 네. 아, 그리고 나 살짝 고백할 거 있는데 그게 검증하기 특히 특히 음식. 그 먹는 종류의 이 검증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막 사무실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주말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우리 하이에나처럼 막 네 자리랑 냉장고를 막 이렇게 막 살펴 해가지고 냉장고를 살펴줘. 뭐가 딱 나오면 아 신받다. 오늘 한 끼 또 이걸로 해결하는구나. 그렇지. 근데 라이트밀 도시락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간편해요. 그럼요. 전자레인지 그냥 넣고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 패키지 채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돼요. 냉동밥이기 때문에. 넣고 3분 30초? 저는 한 4분 정도 돌려야 된다고요. 700와트짜리. 한 4분 정도 돌리고 그냥 바로 꺼내서 퍼먹으면 돼요. 네.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도시락은 제대로 소개해드릴 기회가 되면 이 냉동밥의 원리와 네, 이제 이 호갱학개론 또 닿는 마당에서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제가 이걸 홍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내가 돈 주고 사발면 사 먹던 시절에 그 도시 라이트밀 도시락이 있었다면 반찬 없는 버전은 2,700원이고 있는 버전은 개당 3,700원 해가지고 10개 그치. 하면 27,000원, 37,000원이라는 걸 굳이 팔려고 알려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그냥 그게 있었다면 그 굉장히 바쁜 현대인들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우고 먹는데 그럼 총 10분이 안 걸려요. 막 접신한 것처럼 절절절절절. 하지만 또 다시 열이 받아졌어. 반찬이 있는 버전은 그 당시로 치면 2시간을 일해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야. 3,700원이었어. 아니야. 그 당시에 물가로 돌려야지. 아, 그 당시 그 당시에 물가로 돌리면 그렇구나.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가능해요. 그때 우리 집에도 밥은 있었어. 우리 집은 밥집을 해. 아, 맞다. 근데 라이트밀을 시켜 먹어. 야, 너는 뭐냐, 진짜. 아, 참고로 하비 PD의 어머님은 청국장집을 그 서울 하십니다. 서울 번화가 중심지에서 청국장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쟤네 라이트밀을 박스로 시켜 먹어. 뭐야 이게? 그만큼 간편하고 맛있어요. 맛있어. 그만큼 정말 간단해요. 네. 아, 본의 아니게 PPL을 했네요. 어머. 그러니까. 어머, 내, 어머 내 입 좀 봐. 아, PD님 죄송한데 이건 잘라가 주세요. 막. 자, 그러면. 본의 아니게 마침 준비된 광고가 라이트밀 도시락 광고네요. 코너 자. 닫으면서 라이트밀 도시락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라이트밀 도시락. 빛처럼 빠른 도시락입니다. 라이트밀 도시락. 올바른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입니다. 라이트밀 도시락. 그럼에도 가격 부담은 정말 가볍습니다. 지금 딴지 마켓에 가시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신개념 도시락 라이트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참고로, 그, 라이트밀 도시락 하는 이 여자분 멘트는, 저, 딴지 카페 요원이에요. 아, 네. 그럼요. 성우를 지망하고 있는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 도와준 게 또 감사하니까, 네. 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우를 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네. 딴지 카페에 문의주시면 저희가, 네. 친절하게 방금 멘트를 치신 그 여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단신 코너입니다. 네. 1회 때 말씀드렸던 딴지일보 공채가, 드디어 막을 내렸어. 어제 바로, 아, 네. 네. 아주, 풋풋한 네. 신입 기자 두 명이 충원되었죠. 네. 오늘 출근하면서 네. 얼굴 뵀어요. 네네. 출근하셨더라고요. 네.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셨고 딱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네.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20대 중후반 나이이기 때문에 참고로 딴지도 드디어 90년대생이 입사했다. 왜 90년대생이 있었어요? 없어. 누가? 아니야 딴지 기자에. 아, 딴지 기자는 없지. 딴지 기자에 지금 그 여자분이 91년생이시고. 와, 어리다. 남자분도 89년생. 아이고. 어머, 정말. 정말 너부리 편집장님이. 정말 자식벌 되는. 야, 우리도 만만치 않아. 하여튼, 딴지 공채가 성인이 종료됐습니다. 네. 이제
혹시나 그 지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다음 공채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네.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이 제발 이 89년생 91년생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네. 자라났다고 하면 너무 저기 미안하니까 잘 적응해서 네. 네. 좋은 언제는 또 다시 언제 한번 또 저희 방송에 모실 수 있게 되면 아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마사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도망가. 저는 네. 제가 입사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총수님이 저기 프랑스에 아 맞아요 네. 안 계셨죠 그때. 제가 일을 하게 된 지 한 3개월이 지났었나요? 한 한두 달 넘게 지나서 네. 처음으로 이제 사장님을 뵀어요. 네.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기 편집장께서 뭐 예. 신입사원 얼마 전에 들어온 뭐 홀짝 기자 인사를 드렸더니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 말이야? 곧 망할 회사에 왜 들어왔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미래가 밝아. 총수님은 틀렸어요. 곧 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 그럼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저희는 네. 신입 기자가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저희가 그 사내 본격 사보고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네, 벙커 깊숙이. 네, 사내 잡지, 네. 벙커 깊숙이. 최초로 돈 받고 파는 사내 잡지. 장난 아니야. 원래 네. 처음에 2,000원에 팔았잖아요. 네, 지금은. 한 달 만에 100% 인상. 근데 이거 오해하시잖아요. 무려 4,000원. 저희는 담배가 아닙니다. 뭐냐면, 퀄리티가 좋아졌죠. 그리고 지면이 늘어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심지어, 배송 서비스까지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배송 서비스가 되는 건 이제 주문할 때 5,000원인 거고요. 근데 정기 구독은 이제 할인돼서 1년에 48,000원이면 매달 벙커 깊숙이를 10 앞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파파이스에서도 저희 총수님께서 뭐 네네. 되게 재밌다. 뭐 원래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총수님 스타일에 자기 직원들이 만든 것도 재밌으면 재밌다고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무조건 까고 보시죠. 뭐야 이게 이러지. 뭐야 근데. 어이 뭐야 웃겨 이게 왜 재밌지? 이게 왜 퀄리티가 좋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걸 총괄하시는 네. 예, 부편 직장에게 오씨 하찮은 새끼가 만들었는데 왜 재밌지? 굉장히 재밌고요. 네. 다양한 글 저희 딴지일보 기사와는 또 다른 느낌의 글들을 네. 많이 볼 수 있고 딴지 각종 소식이나 벙커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관련된 소식들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딴지 마켓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저희가 또 하나 요거는 저 책 소개를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 딴지일보에 굉장히 많은 연재물들이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연재물도 있고, 근데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딴지일보에서 정말 오랫동안 필진으로 활약하고 계신 파토님 네. 한때는 또 직원이셨고 네. 파토님께서 논설 우원님 파토 우원이 쓴 저희 호모 사이언티피쿠스라는 연재가 있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뭐 호모 사이언티피쿠스 과학적 인간이란 뭐 그런 뜻인가 봐요. 네. 우리는 고품격 방송이니까. 네. 요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으로 나온 지 좀 됐죠. 네, 나왔죠. 네. 우리 방송이 갓 나왔기 때문에. 책은 나온 지 좀 됐고. 네, 책 뭐 나온 지 그래도 뭐 그래도 한 1년도 안 됐어요. 그쵸. 반년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그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나왔고 잘 꾸며져서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요 호모 사이언티피쿠스는 그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아 네. 그럼요. 그 딴지 마켓뿐만 아니라 그 시중에 있는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다는 점. 네. 네, 하여튼 파토님 책은 네 재밌습니다. 필력이 굉장하시잖아요, 파토님은. 유명하시죠. 네. 제가 하도 딴지일보에서 뭐 마켓 쪽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딴지일보 기자라는 점. 네. 그래서 기사 편집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파토님은 그렇죠. 정말 글이 간결하고 정말 깔끔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평가를 하는 것도 참 그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뭐 정말 파토님 글이 저기 잘 이해하기 쉽고 재밌다는 거는 이미 딴지일보 독자분들이라면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실 테니까 저 같은 그 과학의 일자무식한 그 문과생도 과학에 흥미를 가질 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근데 문과생인데 암산을 그렇게 잘해요. 아, 그러니까. 전자주네, 전자주. 이 방송을 하면서 발견했어. 이 재능을. 나는 이 방송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계산을 못하는지 발견했어. 네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이고야. 그럼 아마 지금쯤. 어, 이거, 뭐야?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이면 우리 정말 상 드려야 돼. 아, 진짜. 네. 하나씩 뭐 보내줘야 돼, 네. 진짜. 저희가 한 코너를 안 했죠. 네.
바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검증 코너를 검증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대한 검증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두둥. 아, 지금 현재 녹음 날 일자가 2월 13일 금요일인데요. 네. 2월 12일에 나왔던 딴지일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아, 지금 트위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 네. 네. 딴지 뮤직. 네. 어, 음악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모조리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네. 딴지가 만든 혁신적 음원 서비스. 음원 서비스죠. 예, 딴지 뮤직이 어제 그 런칭 기사, 런칭 그 예고 기사죠. 2월 26일, 2월 26일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네. 어, 그것을 총 기획하고 어제 기사를 쓴, 또 다른 딴지일보의 프로 방송꾼. 네. 너클볼러님을, 소환해서, 네. 저희가 대신 과연 딴지 뮤직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떤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겠는지, 네. 저희가 대신 철저하게 검증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서 그거는 따로 2부로 마련해서 예, 예, 그렇죠. 조만간 올라옵니다. 네. 이 거대 프로젝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방송을 쪼갰죠 지금. 네. 아, 1부 2부 2회 방송인데 쪼갰어요. 아, 벌써 할 거 다 하네요. 아, 진짜 할 거 다 하네요. 네. 우리는 2회차 방송이지만 프로 방송까지 할 걸 다 하는 방송. 네. 네. 아,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비중이 그 시간이 좀 그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미리 좀 잘라봤고요. 네. 아, 그래서 2회 다시 2분. 네. 2회의 2분은 조만간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뵙는 네.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Coming soon.